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함양의 도아 베이커리 숲속에 아까 제가 구불구불 들어오는 거 보여드렸죠? 구불구불 들어오는 이 길에 깊은 산속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깊은 산속에 공주 사장님이 공주가 단팥빵을 구워서 전국에서 여기 미어지는데 예약 없이 오시면 못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미리 말씀드리고 전국의 택배가 지금 밀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봄빵이 나와서 여러분 꾸러미로 하기 위해서 지금 왔거든요. 사장님 모셔볼게요. 자, 공주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네, 덕분에 잘 있었어요. 아유, 주문이 많이 밀리죠? 아유, 요즘 덕분에 바쁩니다. 아유,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유, 팥죽이 굵어진 것 같아. 아주 일을 해서. 자, 오늘 빵들이 보면은 새로운 빵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게 요즘 잘 나가요? 요즘 봄나물빵이 새로 나와가지고. 네. 세 가지가 봄나물빵이. 이게 뭐예요? 이거는 머위 모닝빵이고, 이거는 취나물빵이고, 이거는 쑥 버무리 치아바타. 어머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우리 연영 때에, 우리 지금 이제 갱년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빵 같아요. 자, 요렇게 주문도 할 수 있게끔 해놨네요. 네네네. 와, 요것도 보내주나요? 네네네. 와, 그러면. 우리 여거는 원래 잘 나가는 빵들이죠? 네. 요것도 한 번씩 훑어줄까요? 뭔지? 뭐 뭔지? 저희는 식빵도 많이 나가고 식빵 백미호두, 이거는 홍국, 이거는 쑥. 쑥이에요? 네. 어, 쑥 식빵식으로 이렇게 먹게끔 이렇게 네. 나가나요? 네. 쑥빵. 와, 요거는 뭐죠? 이거는 깜빵유라고 이제 시골빵 그런 맛인데 기본 맛이고 이거는 크랜베리 호두 맛이고 두 가지 맛 있습니다. 아, 여기도? 네. 이거는? 요거는? 세 가지 맛 같이 드실 수 있게 만든 거 삼색 큐브하고 삼색이 빵. 와, 요거는? 이거는 도라지 약빵인데. 도라지요? 도라지랑 대추가 들어가서 이거 엄청 맛있어요. 제일 잘 나가는 빵. 제일 잘 나가요. 요거는? 이거는 모닝빵 그리고 팥빵. 저희 팥빵은 국내산 팥으로만 하고. 그죠? 네, 그리고 유금피라는 약재도 쓰고 조청으로 단맛을 냅니다. 와, 여기는? 이거는 흑보리 깜빠뉴라고 이제 네. 흑보리 쌀하고 찹쌀하고 또 콩 앙금이 들어가서 이것도 맛있어요. 와, 요거는? 단호박 옥수수 치즈 깜빠뉴고 이거는 마늘빵 베이글. 와, 저희 남편이 요거 무슨 맛일까요? 저기 마늘 저기가. 마늘빵 맛이에요. 마늘빵 맛인데 네. 어떤 분들이 호불호가 있나요 혹시? 아니, 호불호 없습니다. 없어요? 네, 무조건 맛있습니다. 마늘이 들어가면 항암에도 되게 좋은 건데. 자, 숲속에 이 산속에 왜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힐링하러 오고 왜 그럴까요? 이 빵이 도대체 무슨 빵이에요? 저희는 비건빵을 하고 있습니다. 비건빵이 뭐죠? 비건빵은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우유, 버터, 계란 그런 거를 쓰지 않고 자연에서 나온 재료들로만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절별로 이렇게 또 나오는 빵들이 특별빵들이 있는 거죠. 요건 계절이 지나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딱 한두 달만 나오고 이제 재료가 없으면 저희가 다 무조건 쏠다우. 와, 냉이도 한바탕 팔았다면서요? 네, 냉이도 한 달 못 팔았어요. 너무 주문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 냉이도 한 3주 정도 팔. 여기서만 요 근처에서만 채취하고 그랬나 보다. 네. 텃밭에서. 네. 와, 그러면 새로운 빵 맛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새로운 맛? 어떤 건지 요게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머위 모닝빵인데 네네 꽃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머위가 들어있어요. 와, 요거는 뭐가 들어간 거지? 이거는 호두. 어머, 이 머위가 쓴맛이 나가지고 최대한 좀 덜 쓰게 만들었고 이건 겉에 있는 건 아몬드거든요. 그래서 아몬드가 고소하고 다 드시고 나면 머위의 씁쓸한 맛을 싹 납니다. 너무 좋은데요. 머위 그러면 여러분 요즘 한결 위에 폐, 기침, 항암, 폐암 환자들은 꼭 아무 빵이라 드시면 안 돼. 이거 그냥 마늘 이거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거 여기서 채취한 거죠? 네, 저희가 다 채취하고 씻고. 근데 너무 좋다 이거. 맛이 아주 쓰지 않아요. 그 적절하게 제가 배합을 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머위를 어떤 분들은 머위를 즙을 내가지고 막 잔뜩 해가지고 그거 먹고 평생 병에서 오히려 병이 들어가서 못 일어난 분이 있거든요. 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딱 정말 적당하게
아주 쓴맛도 아니고 너무 머리향이 나면서 너무 좋아. 더군다나 고소한 맛까지 씹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취나물빵이에요. 취나물빵. 이게 취나물빵이에요? 취나물빵은 제가 작년에도 팔았는데 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와, 인기가 진짜 많아가지고 올해. 취나물 이렇게. 자, 취나물이 향이 좋아. 향이 좋아. 네. 근데 나는 이 집 빵을 냉동실에 얼려놓고 저는 그때그때 꺼내서 그냥 녹여서 그냥 먹기도 하고 살짝 데워서 전자레인지에 했나 살짝 데우든지 아니면 후라이팬에다가 살짝만 데워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일부러 쉬를 말려서 가루를 내서 그걸로 드시면 고혈압이라든지 체지방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밀가루가 값이 비싸대요. 이게 쌀로 하니까 더 영양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쌀빵이어서 전부 다 쌀이거든요. 그죠? 저 소화도 잘 되고. 맞아. 뭐 이렇게 위에 더부룩한 것도 없어요. 빵을 한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프고 나서 빵을 한 번도 못 드신 분이 이건 빵은 이거 이 집 거 먹고 나서 이건 빵도 다른 집 거보다 여기 거 먹고 나면 다르대. 뭐가 다른지 이 산 속에 기운을 받아서 해서 그런지 이 집 것만 드신다고 그러네. 네 맞아요. 그런 분이 많아요. 그죠? 다른 비건 빵 있는데도 왜 이 집 것만 잘 팔릴까?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여기 오면서 알아요. 그냥 기분이 얼마나 업되는지 몰라요. 여기 오면은 아 너무 맛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거는 쑥버무리 치아바타. 치아바타는 저온 발효를 해서 이렇게 구멍이 많습니다. 봉신봉신. 아, 봉신봉신해. 네, 엄청 부드럽습니다. 막. 와, 난 이거 좋겠다. 응? 스펀지빵 같은데요? 그러게. 와. 이게 뭐라고요? 쑥버무리 치아바타. 이거는 저희가 햇쑥으로만 만들어요. 저희가 집 근처에서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햇쑥이 너무 이제 쑥이 많이 자라버리면 그만 팔 생각이 한정 메뉴로. 저는 한정 메뉴로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쑥빵. 너무 맛있죠. 근데 햇쑥이 나올 때까지만 간다. 예. 제가 이 빵을 여기서 비면 다시 올라오고 비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여기서 요만한 그 사마귀 같은 게 붙기 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쑥은 5월 단오 날까지 하는 게 5월 단오 앞뒤로 10일 그때가 가장 약성이 좋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까지 쑥을 채취를 하고 1년에 쓸 쑥을 그때 다 채취를 5월 단오 전까지. 5월 단오 앞에 뒤에 열흘에서 그 정도 사이에 이걸 채취해 놓으면 쑥은 효능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 몸 차신 분들 해도 좋거든요. 그런데 자 요번에 요거를 꾸러미로 만들었죠. 네. 꾸러미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게 있는지 꾸러미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꾸러미는 저희가 메뉴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작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를 드시게 구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꾸러미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우 지금 몇 가지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가지? 네, 아홉 가지. 아홉 가지에 와 구짜 좋다. 아홉 가지에 이건 얼마예요? 어떻게? 아홉 가지 45,000원 무료 배송. 45,000원? 네. 아홉 가지? 네.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그렇게 많이 받지 말라고 막 엄마의 또 피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결정했어요? 네네네. 와 남는 게 없다고 맨날 얘기하는 우리 공주님, 응? 여러분, 방위담이야. 진짜 네. 많이 팔아야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죠? 많이 안 받으면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요 꾸러미 몇 꾸러미 할까요? 이번에는? 이번에 또 100세트. 100세트? 네. 한정. 네. 자, 요거는 빨리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 그죠? 신메뉴. 그죠? 네. 신메뉴 여기 나온 거, 여기. 요거 여러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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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없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요러고 여러분 이거 보내드릴 거니까 요번에 꾸러미 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또 설명해 주셔서 팔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 자 마무리 할게요. 자 요거 꾸러미 세트 45,000원 택배비 무료입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